가도 보이지 않는데 다시 돌아가기엔 좀 머네요. 비투비 이면식의 야간 작업실. 매주 수요일 밤 우리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무언가를 만들자. 안녕하세요. 야간 작업실 호스트 비투비 이면식입니다. 네, 수요일 밤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끼룩끼룩님께서 여름 휴가철이랍니다. 저는 지금 바다에 와이지롱 식스트처럼 다이빙을 하거나 하는 재능은 없지만 바다를 있는 그대로 즐기는 중. 야작실 보면서 즐기는 바다는 참 좋네요. 깊고 낭만적이다. 야간작업실처럼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 바다에 가셨군요. 저도 주말에 동해 바다에 가서 다이빙도 하고 바다도 네 느끼고 왔습니다. 네, 좀 탔나요 제가? 선크림을 안 바르긴 했는데 가서 네 아주 힐링을 하고 잘 돌아왔고요. 네, 야간 작업실 하는 시간은 하루의 끝이기도 그리고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하루가 가기 전에 내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날이죠. 만들만의. 네, 지난주에 이미 멋진 음악 만드는 걸 직접 증명하신 다운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네. 다시 봐서 반가워요. 네, 또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여름밤 산책이라는 주제로 한 구절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만들었던 음악 일단 한번 다시 들려줘 볼까요? 네. 네, 한번 제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들으려니까 또 뭔가 수줍고 부끄러운 느낌이 드는데. 아, 이게 그 네. 저희가 저번에 쓰던 그 세팅이 이제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볼륨이 아마 제각각일 텐데. 아, 그래도 뭐 느낌만.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되게 잘했어요. 그러네요. 이런 네, 느낌의 이런 느낌이었죠. 네, 아니 혹시 이거 만들고 나서 다시 들어보긴 했나요? 네,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네. 이제 그날의 이제 향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네, 아니 일주일 동안 이제 오늘 만들만에 대한 생각을 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네, 그럼요. 네. 인팁답게 또 어디까지 그걸 상상했는지. 네. 사실 네. 상상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다시 작업 모드가 돼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뭐라고 해야 되죠? 쓰다가 좀 잘 안 풀리는 곡이나 아니면은 좀 이건 괜찮은데 나중에 써야겠다 싶은 코드나 그런 거 갖고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가져와가지고 해야겠다 약간 좋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또 됩니다. 먹고 합시다 님께서 두 분이 지난주에 작업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게 궁금해짐. 보통 작업할 때 다들 뭘 먹으면서 하는지 하다가 작업 안 될 때는 어떻게 시간 보내는지 뭐 드시고 뭐 하세요 다들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때요? 다운 씨는 작업할 때 뭐 먹는 편인가요? 저는 좀 다르긴 한데 평소에는 먹고 시작하는 편인데 네네. 이게 이제 작업에 좀 빠지면은 배가 안 고프거든요, 저는. 배가 안 고픈데 되게 네. 작업을 예를 들면은 이제 아침을 먹고 작업을 한다고 쳤을 때 네네. 뭐 작업을 막 되게 집중해서 하면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밥을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요? 그리고 나서
작업물 결과물이 없을 땐 네. 아예 안 먹어요 그날. 어, 근데 보상 뭔가 보상을... 좀 잘 됐다 네네. 오늘 나 진짜 좀 열심히 했다 싶으면 그 보상 심리로 네네. 엄청 막 엄청 먹어요. 어... 그래서 되게 뭐 좋아해요? 뭐 먹는 거? 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되게 많은데 네. 저는 떡볶이를 떡볶이 굉장히 어,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정말요? 네. 저는 떡볶이랑 치킨이랑 꼭 같이 시켜서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게 이제 저도 두 명 세 명이서 살면은 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입이 조금. 어, 저도 혼자 사는데요. 아 그러세요? 저는 근데 또 남은 걸 안 네. 먹어요. 아 그래요. 그래, 왜냐면 이게 남은 걸 이제 다시 데워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 네. 어제의 맛이 안 나서 그래서 그냥 정량만 맛있게 시켜놓고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혼자 살고 하면은 늘 남긴 해가지고 맞아요. 늘 네. 남아요. 맞아요. 저는 작업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집에서 뭐 늘상 먹는 게 그냥 작업실에서 먹는 거랑 같은 건데 예전에 이제 회사 작업실에서는 햄버거 많이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햄버거가 딱 치우기도 되게 간편하고 네, 금방 먹을 수 네,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뭔가 가볍게 그냥 네. 배만 채우고 싶다 싶을 네. 때는 햄버거 이런 거 많이 맞아요.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콜라나 아니면 커피도 같이 시켜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맞아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어, 작업 안 될 때는 어때요? 보통 이렇게 그날 뭐가 아예 안 되면은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오늘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만하는지. 보통은 제가 작업을 뭐 앨범을 내야겠다 싶으면 데드라인을 저 스스로 정해놔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공표를 해요. 네. 이때까지 안 나오면 나 사람 아니다. 뭔가 약간 그런 뭐 약간 공표를 해놓습니다. 네. 엄포를 딱 넣은 다음에 일을 저질러 놓은 네. 다음에. 아니 혹시 네. 너무 궁금한 게 네. 인팁 같이 인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 데드라인 거의 막바지 때 작업물이 나오나요? 혹시? 머릿속 마음으로는 작업물이 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욕심이 계속 욕심이 들어서 계속 새로운 걸 쓰려고 그래요. 네. 쓰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진짜 막 전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꼭 그 네. 절벽 끝에 있어야지 네, 진짜. 뭐가 나와요. 아, 똑같구나. 맞아요. 근데 그거에 저는 처음엔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좀 뭐랄까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절벽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매번. 네. 근데 그래도 또 나름 그거대로의 또 결과물이 또 좋게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계속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또 이게 게으르 저도 좀 게으른 것 같거든요. 네네. 뭔가 그 이게 게으르다고 해야 되나? 작업은 항상 하는데 네. 이제 결과물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네. 저희 성격에 미리 뭔가를 만들어내서 네.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먹고 합시다님과 그리고 아까 끼룩끼룩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보내드릴까? 햄버거 얘기했으니까요. 베이컨 에그 잉글리시 머핀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새로운 음악 작업 지금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주신 아이디어들 바탕으로 오늘의 한 구절 첫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운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까르륵 대장님께서 제가 문장을 길고 예쁘게 쓰는 재능은 없고 일단 생각나는 단어들을 쭉 늘어놓아 볼게요. 커피, 초콜릿, 냉면, 오믈렛, 돈가스, 망고 빙수 이상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굳이 괜찮은 거는 뭐 커피 초콜릿 정도가 곡 쓰기에는 편하겠네요. 네. 그렇죠. 뒤에 네. 단어들은 워낙 너무 그러니까요. 이제 세가지고. 뭐 사실 커피 초콜릿 관한 음악들도 이미 많이 있고. 네, 굉장히 네. 많죠. 근데 뭐 돈가스 이런 걸로는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냉면은 또 있죠. 네, 있죠. 네. 네. 뭐 팥빙수도 있고. 네, 망고 빙수, 네. 망고 빙수. 빙수는 있는데 또 네. 망고 빙수는 또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요. 네. 망고면 몰라. 아니면은 차라리 네. 뭐 스무디. 그렇죠. 뭐 스무디. 뭔가 이제 약간 섞인 어떤 하나의 그 단어. 네. 그런 것들은 그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오믈렛, 돈가스 이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식시가 칩부에 님께서는
저는 요즘 짝사랑 중이거든요. 이제 얼마 후면 방학인데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건 좋지만 방학해서 그 애를 못 본다는 건 조금, 아니 많이 슬픕니다. 이런 제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노래도 가능할까요? 짝사랑.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짝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학창 시절에 뭐 깊게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봤던 적은 있는데, 네. 크게 그 마음을 이렇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짝사랑을 거의 다 잃었어가지고, 그래서 짝사랑 뭔가 이제 그 막 상사병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사가 저는 항상 그런 짝사랑 같은 가사를 쓸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없었어가지고 늘 성공, 네, 늘 꼬리냈거든요. 좋네. 네. 근데 뭐 일단은 좋은, 네 맞아요, 주제인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죠. 네. 자, 또 다음 사연도 읽어주시죠. 네.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만들 수 있는 거임. 다운 현식도 님께서, 다들 여름 좋아하세요? 저는 싫어해요. 겨울 좋아, 사람임. 그래서 말인데 겨울을 그리는 노래 만들어주실 수? 들으면서 시원할 수 있는 노래요. 겨울을 그리는 노래. 여름인데 뭔가 이렇게 청량하고 시원한 노래를 네. 만들면 괜찮긴 하겠네요. 그렇죠. 좀 네. 청량한 느낌, 뭔가 브리티시 팝 같은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도 소리 들립니다 님께서, 이번 여름에 바다 가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못 갈 것이 빼박입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노래,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는 그런 곡이요. 바다도 좋네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 나왔던 그 스위밍이라는 곡도 어쨌든 제가 네. 바다를 생각해서 쓴 곡인데, 바다 좋아하시죠, 다은 씨? 저는 뭐 굉장히 좋아해요. 네. 다이빙도 하시지 않아요? 네, 다이빙도 그쵸? 합니다. 전 자격증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있는데. 네. 네, 다음에 다이빙도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 너무 좋죠. 네. 저는 주말에도 다녀왔거든요. 아, 정말요? 네, 동해에. 그러니까 동해에 다녀오셨다고. 네. 어디 쪽 다녀오셨어요? 주문진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난파선 포인트로 가서. 난파선이, 와, 그 배가 63미터인가? 엄청 큰 배가 물속에 있는데. 프리 다이빙. 아니요, 전 스쿠버. 아, 스쿠버로? 네. 아, 재밌겠다. 네. 물은 어땠어요? 되게 수온도 되게 좋았고 시야도 괜찮았어요. 네. 너무 부럽네요. 역시 저희는 진짜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바다 주제도 좋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읽어주세요. 해피엔딩을 위해서님, 이번 주 야간 연주실, 야간 작업실 이후로 디즈니 음악만 듣고 있는 사람 저인데, 혹시 두 분의 손끝에서 감성적인 디즈니 음악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디즈니 음악 좋죠. 근데 디즈니 음악 하려면 EP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디즈니 음악이 되게 진짜 정말 섬세해가지고 음악들이.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곡들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센치해야 저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동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기타로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한번 이런 느낌도 네.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피보 브라이슨 약간 그런 네. 감성으로, 아니면 네. 뭐 어드벤처 타임 네네. 약간 그런 재질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자 나온 주제들이 디즈니, 그리고 바다, 뭐 시원한 노래, 그리고 짝사랑, 다음에 뭐 커피, 초콜릿, 냉면, 오믈렛, 돈가스 뭐 이렇게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거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짝사랑과 네. 저 커피나 초콜릿 이런 걸 좀 섞어서 뭔가 그런 느낌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달달하게요. 좀 네. 그렇죠. 이게 짝사랑인데 이분이 보내주신 게 어쨌든 되게 뭐랄까 설레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보고 싶은 마음. 네네네. 방학해서 못 보고 이제 네.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니까 네. 그렇게 좀 달달하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알겠습니다. 뭐 약간 짝사랑도 좀 쓸쓸하잖아요. 네. 못 보는 거니까 좀 쓸쓸한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네네. 그럼 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시작할까요? 뭐 코드부터 정할까요? 아, 네, 뭐 네, 네 저가 제가 좀 또 생각해 오신 네, 게 있나요? 생각해 온 코드가 몇 가지 있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주제랑 또 어울릴까 모르겠네요. 한번 네, 제가 이게 라인이 근데 이게 괜찮나요? 일단 네, 짧나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일단은 좀 생각한 코드 네, 제가 생각한 코드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 마지막에 네, 좋다 좋다. 오, 좋은데요? 어울릴까요? 근데 그 짝사랑이랑 짝사랑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괜찮은 거. 그래서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코드만 살짝 이제 스트로크를 하면은 이제 현식님께서 이제 약간 이제 그 약간 바리에이션을 하셔가지고 네, 잠시만요. 비 네,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코드가 아주 그렇죠. D7으로 네, 딱 떨어지는 때. 그러면 자. 그러면 BPM이 잠시만요. 아, 다 싱크로 그냥 원으로 원으로 할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빨리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하면 네, 네, 그것도 굉장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바로 녹음해 볼까요? BPM을 정해 보겠습니다. 네. 빠르다 빠르다. 네. 95로 하겠습니다. 네. 네, 녹음해 볼게요. 아직 녹음 잠시만요. 네. 자. 네, 마음에 드시나요? 자, 만들어 보죠.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녹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네.
좋은데요? 네. 마지막에 딴. 네. 저, 이것도 살짝 애매하게 네. 갔어요. 아, 너무 좋아요. 그 약간 약간 그 애매한 게 되게 좀 네. 뭔지 아시죠?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뒤에 약간 클리셰로 떨어지는 느낌이 저는 약간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그럼 여기에? 여기에 뭘 넣을까요? 약간 제가 촉촉하게 살짝 일단 리버브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에 좀 독특하게 모듈레이션 계열을 네. 제가 하나 섞어볼게요. 약간 지금 이런 기타 사운드로 뭔가 이제 다 표현하기에는 되게 네.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좀 특이한 거를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작업하니까 이게 또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집중하게 돼서. 네, 맞아요. 보통 이렇게 저는 조금 이런 통기타 같은 거 녹음하면 좀 특이한 사운드를 만들어 보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또 음악 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색깔 본인만의 그런 뭐랄까 아이덴티티를 네, 표현할 맞아요, 수 있는 맞죠, 그런 맞죠. 것들이 있어서. 이거 괜찮다. 이거를 믹스 값을 내려서 약간 제가 소리를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약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보이시는 게 이퀄라 EQ라고 하는 뭐랄까 플러그인인데요. 좀 더 네. 소리를 좀 정리. 네, 소리에 이제 네. 음역대가 있잖아요. 뭐 낮은 부분이 있고 높은 부분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더 듣기 좋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에 이제 제가 드럼을 한번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생각하는 게 팝 하고 뭔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림샷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건 림샷이라고 하는데요. 네. 탑 소리가 나는 이제 스네어를요. 스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틱으로 이렇게 탁탁 소리를 내는 게 림 그렇죠. 림샷이라는 네, 소리입니다. 네. 네. 멜로디가 되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코드라서 네, 그러니까 네. 어디에 들어가야 돼? 착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다가 막 보통 어떤 거 먼저 얹으시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메인 악기가 하나 있으면은 네. 이제 드럼 뭐라고 해야 되지? 드럼도 그냥 거의 한 이제 한 8마디나 16마디 정도를 아예 네. 꽉 채워보고 그다음에 뭐 빼 뮤트하면서 아, 들어보고 또 맞,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 하나씩 빼면서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파트별로 조금씩 이렇게 정리하면은 사실 금방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가끔씩은 그렇게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코드 짜놓고 노래 다 녹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럼 올리고 막 약간 그쵸. 요게 이렇게 드럼은 대충 올렸고요. 너무 말이 없나요, 저희? 네. 이렇게 진짜 집중하니까 네. 뭘 먹지를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보통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진짜 네. 밥기를 굉장히 놓칠 때가 네. 많잖아요. 네, 네. 막 저도 작업하다가 어느 순간 뭐 예를 들면 밤에 작업하면은 뭐 눈 뜨면 막 다들 출근하고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어둡게 하고 있으니까 작업실 특히 암막 커튼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밖이 이제 밝아진지도 모르고 몰라요 모르죠. 네. 자 어떻게 뭐가 또 들어가면 좋을까? 내가 일단 드럼을 지금 드럼을 찍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스네어가 들리나? 아. 네, 들리긴 들립니다. 혹시 뭉툭하게 들리나요? 살짝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게 사실 제가 작업하는 환경이 아니니까 어떻게 네. 소리가 나오는지 잘 안 들려요. 국지타 국 국지타 직구 국지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지타 직구 국지타 국지타 직. 어. 자. 이 맥스다가 이제 윈도우로 넘어가면 이렇게.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둘이서 작업을 하면 진짜 보통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트랙을 만지고 이제 아니면 그 뭐 번갈아면서도 하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하는 편입니다. 네. 자, 그 옆에서 한 명은 뭐 악기를 치면서 피아노나 기타를 치면서 그렇죠. 어떤 악기를 추가를 할지 어떤 뭐 라인을 넣을지 어떤 리프를 넣을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충 드럼은 이렇게 짜놨습니다. 방학이라서 못 본다는 뭔가 쓸쓸한 그 마음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네. 노래여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No vacation. No vacation. No. I hate vacation으로. I hate vacation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so.
오, 좋은데요? 여기 한번 여기서 네. 제가 이걸 두 번을 돌려놨거든요. 기타 쳐놓은 거. 네. 그래서 이 하프 뒤에 이 파트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볼까요? 필인을 약간 아니면은 어떤 다른 느낌으로 그다음 10마디 때 여기서 여기서 잠시만요. 네. 이게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때 해야 돼. 네. 여기 제가 오픈넷을 하나 넣고 싶어서 좋습니다. 여기서 넷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러면은 약간 이런 거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약간 그 네. 약간 그 아. 뭔가 그 뭐 긁는 느낌의 소리가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입으로 해보시죠. 한번 제가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으로 해서 소리 좀 만져서 맞아요.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네, 아, 작가님이 이거 맞냐고.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만 있어요. 네. 이게 약간 지금 커서 좀 느끼하게 들리는데.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그래도 괜찮아. 약간 쉐이커를 네네.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네. 이제 다 이제 입으로 이렇게 몸이 안 되면 아 그 뭐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이렇게 씹어 먹어요. 뭐 뭔가 쓸만한 게 없나 찾아보는데 뭐가 없네. 네. 이가 없으면 이제 잇몸으로 하는 이 뮤지션들의 삶 여러분들. 양한 작업실 아니면은 네. 아무 데서도 이제 못 뽑는다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패닝해서 살짝 스테레오하게 냅두겠습니다. 괜찮죠? 좋은데요? 네. 그죠? 노베케이션 좋은데요? 노베케이션?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건 네. 이게 이제 두 번 돌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내려가는 노베케이션 이렇게 할까요? 내려가는 노베케이션 그러고 이제 내려가는 노베케이션 뚜루루루루루루루 하고 이제 네. 끝. 그렇게 하고 저희가 네. 훅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베케이션 왜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베케이션 베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멜로디로 만들기 어렵네. 그렇죠. 네. 네 이게 근데 짝사랑인데 자꾸 베케이션으로만 가는 느낌. 여름방학 네. 여름 이게 아니면 이제... Cause I miss you 이런 식으로 가도 네, 되겠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네가 없는 뭐 베케이션 뭐 아니면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뒤에 이제
I miss you. Cause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그런 식으로 네. 훅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제가 훅 또 한번 드럼을 네. 올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EP 이제 EP가 있으면은 사실 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Vacation 하고. 약간 여기에 이제 아 그런 느낌 약간 이런 거를 코드에 맞게 한번 약간 오 좋아요 뭐 잠시만요 좋아요 이게 훅, 훅 부분에 나오게요. 어, 네, 좋아요. 한번 받아볼까요? 네, 일단 한번 좀 들어보면서 해볼게요. 네. 다시 녹음해볼게.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에 리버브랑 딜레이 걸면 좋을 것 같아요. 딜레이가 없어가지고. 아, 있다. 있어요. 큐베이스. 있어? 큐베이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왜 큐베이스 자꾸 무시할까요, 저희는? 해보겠습니다. 네. 소리를 만져서 살짝 한번 살짝쿵 조금 이제 MSG를 좀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볼케이노를 걸어서 자 그러면 가사를 딜레이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네네네. 그 약간 테이프 딜레이 나와가지고 네. 여기다가 8딜레이 딜레이를 하나 걸어서 조금 더 좀 더 색채 있는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진짜 제가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요. 큐베이스 딜레이를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네. 이걸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신스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 여기 있다. 신스로 해서 8 딜레이로 네. 조금씩 뭔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저 잘하고 있나요?
프로 알. 됐다. 네, 좀 그냥 깔리는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래가 풋풋해요. 어느 정도 지금 만져지고 있나요, 혹시? 그런 것 같은데요. 좋아요. 여기에 한번 네. 제가 주문을 한번 해드. 그러면 스트로크를 조금 집어넣을까요? 많이? 스트로크요? 네. 잠시만요. 스트로크가 되려나? 안 되겠죠? 한번 일단 쳐볼게요. 네. 자, 클릭을 줄게요. 안 되겠다. 네, 안 아예 장르가 바뀌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베이스를 약간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를 두번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베이스를 한번 그럼 한번 쳐볼까요? 네. 혹시 그 트랙 정리 잘 하세요? 네, 왜요? 네. 저는 트랙 정리를 잘 못해서 아. 지금도 이 보시면 이름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네, 아시죠? 네, 알죠.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어떤 트랙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제가 저도 원래 많이 그랬었는데 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리를 하셔야 아마 그러니까요. 작업이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올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요즘에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템플릿을 좀 짜놨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놨어요. 네. 한번 베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지금 이게 레벨이 잠시만요. 네. 오 좋아요. 오케이 해볼게요. 네. 거기서부터 다시 해요. 오, 네.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아예 그걸 다시 칠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음만 많이 올려주시면은 네 여기다가 베이스를 제가 한번 네 시간이 많이 없네요. 지금 베이스를 넣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노래 녹음을 못 했으니까
즉흥적으로 그냥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은 네. 약간 한번 아까 뱉었었던 라인이 네? 어떤 거였죠? 아까 훅훅 아, 멜로디요. 네. Cause I miss you, I miss you,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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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오케이. 뭐 이런 느낌.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녹음해볼게요. 네. 어 아우. 자꾸 V를 누르게 되네요. Cause I miss you, I miss you. 자 일단 이거를 잘라서. Cause I miss. 볼륨 조절만 살짝 해가지고. 약간 듣기 편한 정도로만 제가 네. 만져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아, 자. 시간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분주해요 지금 제가 제 손이. 네, 기타를 좀 내려놓고. 네. 방송에 집중해야겠다. 네. 너무 작업에만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진짜 어렵다. 어, 그러면 약간 이렇게 로우파이하게. 살짝 살살만 더 부를게요. 네. Cause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뭐였죠 그다음?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약간 이런 느낌 아까. 네.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그다음 뒤에 뭐 할까요? I miss you, I miss you, baby로 할까요? I miss you, baby. 네. 일단은 네. 약간 그 가이드 가사니까. 네. Miss you, baby로 한번 네네. 하겠습니다. 저번에 baby with 뭐였죠? Baby smile인가? 네. I miss you, baby.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약간 좀 러프하지만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려요. 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약간 이렇게. 네. I don't wish you, baby, you come to side. 이렇게 해볼게요. 네. No, cause I miss you, baby, you've been beside. 네, 복 앞에 부분 복사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와 정말 저희 진짜 속전속결로 작업하네요. 그다음에. 빨리 어렵다 빨리 데드라인 자. 자 오케이 해볼게요. I miss you baby. 약간 이런 네. I miss you baby. Okay,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빠르다. Cause I'm waiting to you from this side. Miss you baby, cause I'm feeling you with from this side. 좋다. 좋아요. 네. 가자. Miss you baby, you come this side. 야근없이. 네, 이렇게 끝내면은 저희가 오늘도 인집답게 지금 끝날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가 잘 네, 되고 있습니다. 딱 맞췄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들어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믹스도 안 됐거든요. 노믹스 상태인데 이렇게 한번 이제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한번 쭉 들어보고 예, 앞부분은 그냥 대충 뭐라도 흥얼거려 봅시다. 아, 저희가.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훅만 결국은 훅만 만들었네. 결국에는 네. 항상 또 훅만 만드는 이거라도 만드는 네. 게 사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이 이상한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식시가 찌뿌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에 맞춰서 짝사랑 그리고 방학이라서 보고 싶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네, 네 지난주보다 약간 뭐랄까요? 아닌가? 지난주만큼 네. 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보다 약간 트랙 수가 적긴 한데 네. 그래도 뭔가 괜찮게 나온 것 네. 같아요. 또 네. 지난주랑 또 색다른 느낌으로 또 네. 다른 느낌으로 오늘 또 나왔는데 네, 네. 그렇죠. 자, 금마무리 하긴 했지만 이렇게 두 번째 다운 씨랑 두 번째 만들만에 함께했습니다. 네, 네. 어떠셨나요? 네, 정신 없었죠? 항상 정신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오늘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이 좀 더 편하고 좀 밝고 그래가지고 네. 뭔가 네, 어쨌든 다운 씨랑 저랑도 뭐 조금씩 계속 더 가까워지고 있는 기분이 네, 들고 네, 네, 네. 네, 좋네요. 자, 늦게까지 함께해주신 분들한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 또 이제 야간 작업실 와서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또 또 더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가 한 주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주 8월 10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또 한 주 잘 쉬시고 요즘 작업하시니까 작업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은 씨 인사드리면서 다은 씨의 추천곡 듣겠습니다. 네, 딘 루이스의 Looks Like Me 듣고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10 hours and your feet are still aching. You tell your friends to come over to forget about your problems. You say you talk to somebody, he even looks like me. Oh baby, why do you say things that make me believe that you're sorry? You're sorry, but you're not sorry at all. I wonder how could it hurt you? You've got no feelings involved. And then I tell you I want you, and you say nothing at all. You say nothing at all. 'Cause I need someone who loves me, and I know it don't come easily. And maybe I'm just not good enough at all to feel your love. So how am I supposed to let go when you won't let? You don't love me at all. I wonder how could it hurt you? You got no feelings involved. And then I tell you I want you, and you say nothing at all. And you say nothing at all. 'Cause I need someone who loves me, and I know it don't come easily. And maybe I'm just not good enough at all to feel your love. So how am I supposed to let go when you won't let? Love.
I said, babe, you know that this was your choice. You said, hey, I just wanna hear your voice. I said, babe, you know that this was your choice, but it means nothing at all. Cause I need someone who loves me, and I know it don't come easily. And maybe I'm just not good enough at all to feel your love. So how am I supposed to let go when you won't let?유튜브 이면식의 야간 작업실. 잔소리에 대한 잡생각. 나에겐 사랑, 너에겐 잔소리, 슬프지만 진실. 나부터 줄이자, 나부터. 오늘도 입을 꾹 다물어 본다.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 거, 이런 저 이상한 건가요? 이번 주 잡생각에서는 잔소리에 대한 생각 나누고 있어요. 오늘의 잡생각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소리. 처음에는 동그라미가 이상하지만 나에겐 사랑, 너에겐 잔소리. 나에겐 사랑인데 너에겐 잔소리. 이게 진실, 슬프지만 슬픈 진실. 그쵸, 뭐 하는 사람은 사랑이지만 받는 사람은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잔소리죠. 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자, 두 번째로는 나부터 줄이자. 자, 나부터 줄이자. 나부터.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 봐요. 네, 오늘도 입을 꾹 다물어 본다라고 하셨는데, 잔소리. 내가 누구한테 잔소리를 하나? 네, 저는 친구들한테 하긴 하는데 자주는 안 하고, 이제 뭐랄까, 술 먹고. 보통 남자들은 약간 우정, 저희들은 그걸 우정 다짐이라고 하는데요. 술 먹고 이제 진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뭐랄까,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일을 먼저, 사회에 먼저 이렇게 뛰어 들어간 사람으로서 잔소리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다음날 내가 너무 그랬나, 그럴 때도 가끔씩 있고. 네, 약간 철학적이고 뭔가 깨달음에 대해서 자꾸 조언을 주고 뭔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덜 해야겠습니다. 저도 나부터 줄이자. 세 번째로는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였나? 네,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주는 사람 필요. 네, 사람 인자입니다. 네, 근데 이상한 게 아니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인 거니까.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위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유학 생활했을 때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잔소리 안 들어서 사실 좋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그립기도 했었어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네, 그립고 보고 싶었던. 왜냐면 그게 정말 사랑이니까. 네. 요즘도 잔소리 하시는데 그게 다 진짜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씀이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새겨 듣고 있습니다. 네.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네. 저도 친구들한테 다 사랑으로 잔소리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잔소리에 대한 생각 계속 보내주세요. 말 그대로 잡생각이니까 아무거나 떠오르는 생각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운 씨랑 만들만에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작업에 집중하느라 말도 많이 안 하고 했지만 참 어렵네요. 저 되게 멀티 잘하는 사람인데 작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뭘 더 추가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확실히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점점 괜찮아지겠죠? 네. 지켜봐 주세요. 내일은 승윤 씨 그리고 기탁 씨랑 일절 만에 함께하는 날인데요. 이번 주에 저희가 회사원, 신입사원 뭐 이런 느낌으로 컨셉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얼마나 멋지게 차려입고 올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딱 그런 느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실은 아시죠? 매일 오후 4시에 재방송되고 나우웹에서는 다시 보기가 항상 가능하니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네, 매일 오후 4시 그리고 밤 10시에 재방송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곡으로 코스모스 미드나잇과 루엘이 함께 부른 Down For You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자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 You said we'd just drop by, but I wasn't invited. You'd already decided that I was coming too. I can't stand all these people all trying to please you. They don't even see you the way I do. 2 a.m. having left, no one cares, just me I guess. But I can't leave you. I wasn't gonna say nothing, but I'm about to break something. How you gonna take all of my time? You know that I hate this place, but if you wanna stay, I do too. We'll let the night turn to day. Yeah, I'm down either way, 'cause I'm so down for you. Yeah, I can't find the patience for awkward conversations and all of these blank faces. Just forget that I can stay you out, I guess. I wasn't gonna say nothing, but I'm about to break something. How you gonna take all of my time?